야, 근데 뭐 이렇게 먹을 거 없냐? 먹을 게 없어. 뭐야 저거? 뭐야? 문제였어. 일본 활동 중인 동방신기를 응원합니다. 어? 이거 나도 왔어 근데? 왔어? 나도 왔어. 어.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 근데 좀 오랜만에 좀 초대도 초대지만 한국 음식 땡기고 그러는데. 그치? 너무 오랫동안 먹었어. 야 갈까? 여기야 여기. 저 포도. 아 포도. 포도. 아, 아, 여기로 투자한 사람이 맛있는 게 다 있는 것처럼 됩니다. 주스 어디냐 주스? 몰라. 어, 그러게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안 보였어. 아침부터 계속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아침부터 안 보였어. 야, 원래 나는 저녁 시간까지 안 보이고. 먹는 거야? 준수는 어디였어? 네 여기가 우리끼리만 먹으면 준수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아 여기가 전통 음식이 없어. 그냥 먹는 거 일단은 되잖아. 일단은 뭐 맛있게 먹자. 왔다. 왔다. 도착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우와 진짜 맛있는다. 아 배고파. 아 배고프다. 네. 오우 야 배고파. 야 완전 오랜만이다. 어우 야 배고파. 와 빨리 먹고 싶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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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여기 한 달 만이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치? 한 달 좀 더 됐지? 한 달. 아 여기가 네. 유일하게 한국식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역시 근데 우리가 누가 초대했냐? 큰 건 잘 모르겠어. 우리가 역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약간 좀 공부심도 되고 그치? 이제 한계가 왔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제주니 음식에 너무 시달려 왔어. 야, 느껴져서 한계가 왔어. 한계가 왔지.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좀 몸보신도 할 겸. 맛이 없어. 제대로 된 음식. 그런 거 있잖아. 뭐 삼계탕. 어? 그지? 뭐 닭도리탕. 뭐 전 그런 거. 이제 그거 뭐가 또 여기가 또 유일하게 또 한국 음식을 제대로 하는 데 아니겠어 여기가? 그렇죠. 제대로. 때문에 우리가 또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오랜만에 또 건강 회복도 하고 몸보신도 하고 몸보신 해야지. 야, 근데 뭐 해주는 사람 없냐? 아, 근데 우선 주문부터 시킬. 주문 좋다. 주문 시켜. 주문 괜찮다. 저기요, 주문 좀 받을게요. 주문 주세요. 저기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정말 잘 오셨어요. 밥 먹으러 왔어? 또 밥 먹었지 여기서. 그럼. 근데 땅이 아니라 제 여러분들 이곳으로 초대한 제가 초대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초대한 저는 메스터 셰프입니다. 메스터. 얘는 짠돌이니까 별로 사주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제가 오늘 이걸 써요. 아 진짜? 제가 이걸 쓸게요. 진짜 다 쓰는 거야? 그럼요. 진짜로? 그러면 마음껏 지키세요 마음껏. 법인카드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여기로 초대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맨날 얘기해. 요즘 저희가 콘서트 중이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 그쵸? 네,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맨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 가면 뭐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에 뭐 순간 잘하고 싶다. 곱창 먹고 싶다. 이런 몸보신 하고 싶다. 흑염소 이런 거. 삼겹살 곱창하니까 다 소주가 땡기네요. 아니 아무튼 뭐 드세요 그럼 소주라도. 네. 아무튼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네. 이곳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단골집이잖아요. 그렇죠. 단골집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 또 한국 식당 중에서도 좀 색달라요. 뭐가? 우선은 정말 한국 전통 요리들이 네. 정말 다양히 준비되어 있고 네. 또 무엇보다 한국식 코스 요리인 교자상이 대표적입니다. 네네. 읽지 말고. 절지 말고. 아 대표적이고. 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준비를 해야 하는 거 같은데.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보양식들. 보양식 좋죠.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든지 시키세요 그냥. 그럼 오늘 마음대로 먹으면 상관없는 거죠? 준수가 다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단골집인 만큼 네. 제가 또 주방장님께 미리 이 네 분이 오시기 전에 네. 미리 제가 또 특별히 준비를 해놨어요. 아니 마음대로 시키라면 마음대로 시키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준대로 먹으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들어보시면 네. 정말 푸짐하구나. 푸짐하구나. 네. 정말 멤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읽고 아~ 그 정도로 저희들은 기대해도 되는 거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오케이. 자 비장의 음식들을 제가 이 포도나무에 네네. 비장의 음식을 저희가 다 먹게 해드릴게요. 예예. 네, 좋아요. 네, 그건 걱정 마시고요. 먹을까요, 그럼? 네, 음식 들어가시죠. 먹죠. 음식. 예. 어, 이 우렁찬 소리는. 예, 아, 오, 잘생겼다. 네, 사실 그 여자친구가 없으셔서 많이 힘드신. 홍게 구운을 여기서. 어우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준수가 처음으로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근데 오늘 웬일로 뭐야 MC를 맡았어요? 또. 네? 웬일로 MC를 맡았어요? 아 제가 이렇게 MC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자질이 너무
아깝다. 아, 재능이 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그 준수 씨가 MC 하고 싶다고 아니. 그 영상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때 그 영상 한번 틀어보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또 제가 이제 이거 MC계를 또 전력할 되지 않은 거. 그래져요. 터무니없는 꿈이네요, 진짜. 자, 근데 음식 나왔으니까 먹어볼까요? 잠깐만요.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일본 가지 와서 이렇게 귀한 음식들을 먹는데. 아, 잠시만요. 왜 이상한 걸 먹지? 그냥 먹게 하면 솔직히 이게 지금 영상도 찍고 이거 지금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데. 예예. 근데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게 하는 거는. 아, 제작비에 그 뭔가 부응할 만한 영상을 역시. 뽑아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여기 있는 건 다 공짜로. 아, 예. 이거 오늘 좋아요. 무료로 좋아요. 드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또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되게 진부하다 이거죠? 진부하고 또 팬들은 또 언제나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보길 원하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게임을 해서 좀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다 맞추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자 이름하여 아니 왜 말을 이름하여 예. 시아준숲의 음식 퀴즈. 아 진부하다. 네? 진부해요. 왜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아준숲의 음식 퀴즈. 뿅. 자 네. 자 들어보세요. 예예. 예. 음식에 관한 퀴즈를 낼 거예요. 네. 네네. 여행 가서도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음식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음식을 알고 먹는 거와 모르고 먹는 거. 이 내가 지금 이 산을 타는데 이 산이 도대체 백두산이지 히말라야 산이지 모르고 건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 천재인 것 같아. 자, 네. 그래서 한국 음식에 관한 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이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여러분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퀴즈 왕만이 저와 함께 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못났네요. 와, 갈 거야. 한 명. 진짜. 와. 저 합보면서 두 명인데 네 명 중에 한 명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너 나머지 셋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네. 또 그런 거 알죠? 또 들어보세요. 뭔가요? 나머지 세 분은 예. 맛 좋은, 정말 맛이 좋은 맛이죠.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몸무신 하나 왔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무시하지 마세요. 예, 저 무시합니다. 아니, 와, 너무하다. 진짜. 아니, 이럴 줄 알았지, 시아준숲. 아니, 자, 보세요, 우선. 사이판에서 재중형 한 거랑 뭐가 달라요? 재중형 그냥 게임이랑 상관없이 좋은 척 하고. 됐고요, 자, 보세요, 자, 쫙! 참, 음식에. 아, 근데 정말 맛있게. 진짜 제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네. 예, 예. 빨리 음식 빨리 그냥 퍼내버리고 빨리 저도 밥 먹고 싶네요. 예, 예. 아, 진짜 맛있겠다. 자, 게임 뭔가요? 자, 여기 음식들을 들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따뜻한 전. 네. 그리고 맛깔스러운 전체. 전체. 네, 네. 그리고 녹두전. 아까도 전. 녹두전. 김치전. 이게 녹두전이죠? 녹두전이죠? 이게 녹두전이에요. 아, 녹두전. 네, 네. 그죠, 녹두전. 녹두전. 그리고 향긋한 김. 정말. 네.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김. 네. 그리고 새콤달콤 떡꼬치. 아,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네요. 그럼요. 또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와 오, 야. 돼지고기 요리와 아, 돼지고기 요리군요. 아, 닭을 내고 자, 돼지고기 요리와 네. 떡갈비. 네. 떡갈비. 그리고 막걸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막걸리가 여기 없네요. 막걸리는 지금 나오겠죠? 막걸리 지금 주방장님께서 제 숟갈로 위에 뚜껑 치고 계신 중이에요. 비장의 무리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뭔가요? 회심찜. 회심찜. 야, 이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몸보신은 제대로. 다간에 무슨 문어가 뭐 낙지야 문어야. 와, 막걸리. 막걸리 보세요 이거. 아, 와, 이게 딱 보세요. 생긴 것만 봐도 고향의 맛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거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와. 주전자 정말 준수 거. 야, 예전 우리나라가 예. 막걸리를 마실 때 있고 이런 주전자에 예. 농사 일 하시잖아요. 네. 하신 분들은 이 정말 이 새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새참과 같이 이 막걸리를 어머님들 어머님들 개인적으로 농사 해보셨나요? 예? 농사 해본 적 있어요? 제가요 있으세요? 저희 화분을 많이 키워요 집에서. 별명이 김농사예요? 아, 김농사요? 네. 농사 김. 네, 하이. 뭐 그런 네. 말이에요. 진짜 이 근데 되게 아담하고 귀엽다. 이 통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어머나. 이 자체도 얼려. 어머나. 어머나.
괜찮다. 야, 네, 한번 괜찮다. 자, 유천 씨가 우선. 어, 예, 한 잔, 우선 한 잔 괜찮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받기만 하시라고요, 저. 아, 야, 아, 색깔도 이쁜 게. 야, 멋있게 만든다. 아, 그러니까요, 잘 됐어요. 잘 됐고요. 자, 예, 예. 아, 목도 마른데 지금. 예. 아, 일단 얼른 빨리 게임을 진행하시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여기 차려진 어떤 음식이나 네.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네. 정답을 맞힌 멤버에게는 제가 숟가락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네. 예. 한 입. 예. 아, 한 입. 그냥 한 입. 아, 뭐 좀 원하면 주선 잘 보이시면 제가 두 입까지는 제가 책임져요. 준수를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이 대본 쓴 사람 많이 미워할게요, 제가. 자, 그쵸? 대본 쓴 사람. 자, 네. 네. 자, 최종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숟가락이 가장 많이 예. 갖고 계신 분이 오늘 퀴즈왕이 돼서 아하. 영광스럽게 네. 저와 함께 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음식들을 한 입이 아닌 계속 맛볼 그러면 수 있는 결국에는 총 문제는 8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음식이 8개니까? 아니죠 10문제를 줄 알겠습니다 예, 10문제를? 여기 없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노코멘트인가요? 예,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예. 약간 좀 그래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아, 뭐, 딱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외국에 와인이 있다면 네네. 우리나라 음식에는 막걸리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마시는 순간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아, 잠시만요. 저 진짜? 막걸리가 아~ 또 막걸리 기본적으로 쌀로 만들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는 식혜가 네. 필요 없네요. 그럼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더 나볼까요? 예. 자, 이리와요. 시아주스베이 식사 획득 퀴즈 문제. 이거는 물이 있어요, 꼭. 뭔가. 제 질문을 하는 순간 네네. 중간에 알아들어도 네. 정답을 외칠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아, 근데 정답을 한번 외쳤을 때 틀리잖아요. 네네.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더 이상 발언권이 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제대로 정말 알았을 때 들어야지.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네. 정말 문제 오케이. 중간에 갑자기 알겠다. 상관없어요. 딱 왔을 때 그냥 마음대로 근데 그 다음 나중에 알게 돼서라도 오케이. 더 이상 들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음식이라 포기해야 된다. 라생을 가지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꼭 답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요. 가장 빨랐던 사람을 찍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빛깔이 뜨물처럼 희고 탁하며 그러니까 쌀뜨물 알 것 같아요. 정답을 외치자고요. 아, 정답 됐습니다. 예, 내리세요. 아, 자, 처음에 이거는 떡갈비야. 네. 아니 뭐 빛깔이 희고 그 네가 이게 희인 것처럼 보이니? 아니. 자. 아니. 천미 씨. 샷 업. 자 빛깔이요. 아 이. 떡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가? 자. 예. 자 천미 씨 이제 끝났고요. 네네. 빛깔이 희고. 희고 탁하며. 탁하며. 찹쌀, 맵쌀, 보리, 탁하잖아. 밀가루 등을 찐 다음 수분을 건조시켜. 아 정답. 막걸리다. 딩동댕! 내면은 수분을 찐 다음에 이거 이제 할머니한테 좀 드린 기억이 알긴 알았지만 설마 마지막에 그 반전이 있을까 하고 나도 반전이 있어요 질문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이렇게 만든 건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정말 뭐 알아서 잘 해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 지금 우리 우리 그 작가분이 그렇게 머리가 좋으시지 않아 그래서 자 나이가 좀 늦었어요. 제가 먹으면 중요한 시간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자, 한 모금만. 네. 자, 그럼 제가 대신 마실 제가 다시 마실까요? 흑기사 가능하죠? 흑기사 스푼 안 주나요? 스푼. 그 제가 MC의 권한으로 안 됩니다. 자 윤호 씨가 맞췄습니다. 네. 숟가락 드릴게요. 아, 이 숟가락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한 입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자 아무거나. 머리를 쓰세요. 그 숟가락이 닭 한 마리 들면 닭 하나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중심을 잘 잡으시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유천이 맞죠?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네, 저는 그냥 먼저 떡갈비를. 떡갈비. 제일 좋은 거 먼저 먹어야죠. 네, 떡갈비를. 오. 아우. 아니 뼈도 없어. 와. 다살이야. 아니 제가 저거 정말 작게 부드러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와. 딸려 나오네. 우와. 그걸 한 입. 흘린 거 장애! 흘린 거 장애! 아, 안 돼요. 자, 일단 많이 이거 흘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MC인 제가. 아니, 그것까지도.
이거 좀 아니 이거 좀 이거 너무 아, MC가 아니, 너무 이거 아니 MC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너무? 나 지금 바로 한번 봤어. 네. 아 저 일부러 한 마디만 해도 되나요? 뭐 발언권 없애려고요? 아 아니요 있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우선 정답은 민호 씨가 맞추셔서 숟가락 하나를 획득해왔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문제. 네. 첫 문제는 저 유도 씨가 맞추셨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네네. 조선시대에 이충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드릴 선물로 만든 음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아, 이충? 여러 가지 이충? 야채를 볶아서 무친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왕에게 큰 환심을 사 이충은 요리 하나로 정답! 잡채! 직성대! 아! 오 되게 빨리 맞췄다. 어떻게 어? 야채를 볶은 음식을 생각해보니까 녹두 전 아니면은 잡채인데 이충이라는 분께서 이 잡채 하나로 호조판서까지 그러니까 호조판서라면은 국무총리 와. 그 비슷한 재무부 장관 네, 정도에까지 네.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였어요. 야채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로 야채를 볶은 거는 지금 여기 이 중에 룰이니까. 역시 심리작전을 잘 사용했어. 자 숟가락 아 뭘 먹을까요? 자 그럼 저는 떡꼬치를 네, 떡꼬치 한 그러게 있어요. 아직 얘기를 아까 안 한 게 있는데 네. 맞추신 분이 드실 때 한 개씩 조금씩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먼저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럼 한 개도 맞추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를 했고 아이고 아죠 제가 밥을 안 먹었다고 다음 주에 나 MC나 해야 되겠다. 자 예 야 맛있겠다. 네 개 중에 하나만. 자 떡꼬치 가겠습니다. 어우 와 이게 떡꼬치 가겠습니다. 이게 빨간 게 아우 정말 맛있다. 빨가지고 이게 떡볶이가 아니에요. 네. 떡이 녹아 녹아. 그냥 부드러운 떡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빨리 하나를 이제. 아 너무 맛있다 이거. 혼자 먹기 아깝다 이거. 딱 이러고 보니까 그걸 생각 떡 하나 줄게 안 잡아 먹지. 아 잠 아니 이거 우선 제가 한 거니까 MC든 혹시 이거 시간 타이머 같은 거 없어요 이거? 응? 10초 안에 드세요 빨리. 야 아니에요 이런 소리. 야, 야. 아, 뭐야 이거? 아니, 너무 먹고 싶어하길래요 옆에 분이. 근데 다른 멤버들한테 주는 권한은 없나요? 없어. 아, 빨리 일단 빨리 드시고요. 다음 문제 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네네. 재수 씨가 맞추셔서 네. 윤호 씨와 재수 씨가 하나씩. 네. 재중 씨죠? 재수 씨가 아니고요. 재중 씨요. 예. 네네.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예. 얘기는 콩과의 곡물로 민간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쓰며 해열이나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나 빈대떡, 차 등을 해서 먹는 이 곡물은 무엇입니까? 음식이야,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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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물이에요. 야, 뭐, 보기 없냐, 보기? 고기가 없어요. 질문 다시 해주세요. 자, 다시 해 콩과의 곡물로 민간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쓰며 해열이나 해독작용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피부병을? 피부병. 무기나 피부병. 빈대떡, 차 등을 해서 먹는 이 곡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뭔가 녹두. 딩동댕! 왜냐면은 아, 녹두 정? 이거 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녹두가 피부에 되게 좋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열을 내려주고, 해열제 작용하는. 네. 자, 범 범이니까 자, 또 한 입을. 뭐 드실래요? 아니, 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큰소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니, 청민이가, 청민씨가 여기서, 아, 뭐 드실래요? 이러고 있어요. 뭐 드실래요? 아, 빨리 드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윤호 씨가 네. 이 세 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께 한 입을
뭐지? 미팅 먹었습니다. 프로그램인가요? 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지금? 그럼 나머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를 갈바보 이긴 사람은 저에게 갈바보 이긴 사람은 민호 씨가 먹는 거를 한 입씩 먹게 될게요 제가. 오케이. 갈바보를. 저에게 갈바보 이긴 사람. 오케이, 자 준수랑 갈바보. 자. 안 내면 민호 씨가 먹는 거를 한 개씩 한 입씩 먹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볍게 이기면 한 명씩. 민호 네, 씨가 먹는 음식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안 내면 진다. 아, 한 명씩. 자 유천 씨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못 먹고요. 자 다음. 다음 기회. 다음 넘어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센 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야 잠시만. 민호씨가 창민씨 한 입 주세요. 제가 안 먹을게요. 아, 잠깐 그럼 윤호형 못 먹는 건가요? 아니 윤호씨가 드시고 같이 먹고요. 한 입을 그렇죠 예. 한 입을 같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수씨랑 그거만 골랐어요. 질보다 양입니까? 양보다 질입니까? 둘 다 좋으면 좋습니다. 둘보다 좋으면 좋다. 음식에 그 고르는 거 사실 여기 질은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네. 마늘 줬다 마늘 가져. 삼장이면 할까요? 마늘 드시고 네. 창민이 마늘을 마늘을 싹 드. 아니 그 반대로 같이 드셔야 돼요. 재미를 위해서? 같이 드셔야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거 먹고 다른 거 똑같은 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본인이 먹는 거를 저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민호 씨가 맞추신 건데. 예. 네, 그렇죠. 우리 창민 군이. 네네. 그 마늘을 또 좋아해요. 창민이가 건강. 마늘에다가 쌈장 이런 거 먹고 싶다 마늘. 아니, 몸에 마늘 드셔야 돼요 마늘. 우선 마늘 드시고 네. 그리고 제가 먹는 거거든요. 네, 먹 아, 드시면 일단 먼저 먹고. 아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아, 제가 맞춰요. 그 순서는 네, 순서 당연하죠. 그럼 마늘 드셔야 해요. 네, 저 먹을 거예요. 아 진짜 먹을 거예요? 네, 먹을 거예요. 창민아 먹을 거야? 네, 뭐라고? 오, 그 맛있어요 마늘. 네, 맛있어요 여기 있는 거. 와 이거 먹겠다고요? 아 그럼 저는 그냥 거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먹을게요. 안 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택권은 네. 자기한테 네. 있는 거니까 네. 앞질로 가죠. 네. 다음 질문 가서 다음 질문 네 번 네 번 계신 거 잠깐만요. 왜 안 먹어요? 제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선택권은 그 정답을 맞춘 사람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똑바로 퀴즈 내서 먹고 싶기 때문에 자 빨리 다음 네 번째 가민 씨 갈갈비께서 마늘 먹었네. 자 이번 문제 맞힐 분은 이 돼지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어? 뭐가요? 지금 문제 맞추시면 이 돼지고기를 맛보게 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이 문제만큼은 맞춰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다음은 돼지의 어느 부위에 관한 설명일까요? 네. 등심에서 목적으로 이어지는 부위는 정답! 유치야! 까따로스! 한글로. 아, 목살? 딩동댕! 어. 이게 너무 쉽다. 굉장히 퀴즈가 진부하네요. 되게. 진부하고. 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잠깐만 얘기 따지시죠. 요거 줘, 요거. 신뢰하겠습니다. 부드러움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와!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타이밍이 또 정말. 안 부드러워도 되니까 제가 아, 먹으면 부드럽지 않은 걸 제가 먹어도 되거든요. 이 숟가락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창민 씨가 지금 부진한 가운데 네. 마늘을 먹었어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이분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아시네. 와,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드시나요? 아니, 지금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게 그냥. 이거 그러니까 두입가 한 개씩 전화. 자 이거를 상추에 싸서 먹어야죠. 또 그냥 먹을 수 없죠. 또 그러면은 옆에서 재중이 형이 못 먹는 대신 유천 형을 사랑하는 만큼 싸서 주는 건 어때요? 아 제가 싸서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 싸서 드릴게요. 싸서 주시. 마늘어 있어요 마늘. 아니 제가 싸서 드릴게요.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아니 내가 싸서 드릴게요. 가지고 와. 싸서 진짜. 어 나만 보라고 했는데? 아유. 그래요? 역시 자기가 잘 잡아가는 거구나. 마늘 이렇게 넣어가지고 싸서 드릴게요. 사랑하는 만큼 듬뿍 싸서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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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장을 네네. 오, 네네. 그랬어요? 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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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혀놓고 와. 또 이제 파, 이게 파채를 넣은 다음에 여기는 김도, 김도 한 장. 아니 김은 안 되지 않아요? 이건 룰이 있잖아요. MC 또 다른 음식에 MC 김 왜 그러세요? 저기 막 찍혔을 때 다시 빨리 유천 씨가
드시고 제가 이제 한 입. 어때요? 솔직히 마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친해. 너 나와. 아니 너무 속물적이지 않아요 표정이? 그래요. 아니 뭐 저는 뭐 일단 끝나고 아, 그럼요. 왕이 되신 분과 같이 저는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참을게요. 예예. 예. 자 그러면 유천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 숟가락이 다들 하나 두 개. 그렇죠. 그리고 창민 씨만 마늘 하나. 네, 아, 그러면은 아까 질문을 하다가 거의 초반에 와. 끊었잖아요. 질문은 끝까지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냥 넘기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넘길게요. 예. 다섯 번째 문제는 네네. 정답자에게 네. 아까 재수 씨가 드렸던 저 떡꼬치를 네네. 네. 떡꼬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떡꼬치 아니에요? 자, 어? 우리가 보통 어? 학교 앞 분식집에서 정답! 뭐예요? 떡꼬치! 땡! 오! 반전! 땡이다! 반전이에서 제가 반전이 이제 끝났어요. 네네네. 나 떡꼬치 한 번 했어. 사 먹던 떡꼬치와는 차원이 다른 떡꼬치입니다. 네네. 아이고.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아주 리품인데요. 예예. 문제입니다. 문제? 잘 들으세요. 손을 들고 지금부터 5초 안에 세 개 흰색인 떡 이름 다섯 가지를 대세요. 세 개. 정답. 세 개 흰색인 떡. 세 개 흰색인 떡 다섯 개를 차례대로 딱 대시면 딱딱딱딱딱딱딱 5초 안에. 그러면 저걸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빨리. 이게 먼저 말하는 게 불리할 것 같아. 자. 개는 한 번씩인가요? 한 번씩입니다. 유전 씨 말고요. 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 생각보다 흰색이 떡이 네.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 그쵸? 그죠? 아. 아, 떡 이름 하면 다 몰란다. 예. 다 몰란다. 이거는 몇 번 틀려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자 하나 둘 셋. 예. 가래떡, 떡, 절편, 송편, 찰떡.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딩동대! 아 진짜요? 아 지금! 아 잠깐 아니 그 두 번째는 그냥 떡이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가래떡하고 떡은 틀리지 않아요? 확실히? 아니 가래떡도 떡이고 떡은 떡인데 그러면은 잠깐만 떡에 종류를 가야 떡은 아니죠. 어 정말 자 빨리 그 다음 맞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정답 떡떡떡떡떡 자 다시 한번 그는 거의 예, 예. 거의 다 맞추셨어요. 자 아, 진짜? 다섯 개 다시 한번 네 개만 지금 맞추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창민이 가나요? 아 이거 틀려야 되니까 유천 씨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와서 그래요? 무지개 떡은 안 되나요? 무지개 떡에 흰색 들어가. 흰색 들어가. 땡! 흰색 뿐만 잘라. 아니 이제 땡이 아니라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아, 안 된다고요.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진짜 너무하네요. 만약에 정답. 네. 가래떡, 송편, 백설기.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진짜 진짜. 가래떡, 절편, 찰떡, 백설기, 송편. 딩동대! 장미가 백설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다려. 백설기가 아까 안 네. 빠졌었잖아요. 어제 떡 이름을 잘 알아 이렇게. 네,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원래 떡 좀 많이 알아요. 떡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원래 떡 진짜 많이 좋아한다. 제 별명이 떡먹기예요. 떡먹기. 아 유노 씨. 네. 자. 와 유노 스푼이 세 개야 벌써. 와 1등이다. 유노 씨는 저랑 같이. 근데 아직 문제는. 다섯 개나 더 남아있죠. 다섯 개 더 많이 남아있죠. 다섯 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 세 개는 그. 네, 제가.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그래도 제가. 아니, 왜 또 그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 된다. 유노 씨, 제가 떡꼬치를 드릴게요. 떡꼬치라고요, 아, 떡꼬치. 뭐 반항하시는 거예요? 아니, 빼줘, 빼줘, 빼! 아니, 반항하면 하나 박탈하세요. 형 MC 원하나요? MC 왕 아닌가요? 숟가락 뺏기 문제를 드릴게요. 어, 정신. 아, 숟가락 뺏기 문제! 오케이! 뺏는 숟가락을 뺏고 싶어. 저 평소에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 오히려 빼야지 유일한 거예요. 두개 효과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거를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 보세요. 나도 숟가락을 뺏어. 아니 아니. 아 준수 씨 저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 덮어도 좀 잠깐. 아 예예. 예. 아. 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어우야. 어우야. 어 괜찮네요. 숟가락 뺏기를 하십시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숟가락 뺏기를 하십시다. 숟가락 뺏기를 하고 제가 나중에 뒤에 부분에 숟가락 두 개를 걸고 세 개를 걸고. 아 예. 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 가자. 역전 가자. 역전의 문제.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야지.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이번에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 잘만 찍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몰라도 찍으시면 돼요. ABCD인가 1,2,3,4인가요? 1,2,3,4. 알겠습니다. 자, 네. 뭐 별 필요 없는데. 자, 이것은 이곳만의 자랑인 바로 김입니다. 정답! 3번이요. 3번의 김? 네. 3번의 김. 땡! 박탈! 자, 잠깐만요. 땡! 자. 저 3번은 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3번은 아니에요. 3번은 아니다. 3번은 아니야. 입을 뒤에 닫아주세요. 3번은 아니야. 이제. 1, 2, 4가 한 거죠? 5까지 있어요. 5까지 1, 2, 4, 5. 아니, 저 4번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어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이제 입을 다 물어주시고요. 예. 자, 특유의 향과 풍미가 일품이라고 했었어요. 김에 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은 미역, 다시마와 함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해조류로 네. 독특한 향기와 맛이 있어 밥 반찬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다음 중 김의 효능이 아닌 것은? 김의 효능이 아닌 것은? 김의 효능이 아닌 것은? 2번. 자, 1번.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에 도움이 되어 변비가 있는 유천에게 효과적이 돼. 2번. 땡! 야! 자, 드디어 1,4,5 남았어요. 1,4,5. 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변비가 있는 유천에게 효과적이다. 유천에게요? 예. 2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져 심혈관제 질환 예방에 좋다. 2번은 틀렸다고 됐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3번. 아니 2번 틀려도 2번.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기를 좋아해 산성화된 유노의 생체 균형을 잡아준다. 오케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아 예. 이것도 맞는 말이죠. 박성민과 3번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2번, 3번은 빼주시고 자 4번. 결핍되기 정답! 1번, 4번, 5번. 뭔가 느낌이 5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아니야, 1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1번이야? 아, 1번이야. 진짜야, 진짜야. 이건 1번이야. 자,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이거 해볼게요. 제발 듣지 마. 1번일 수밖에 없어. 네! 4번. 네! 자! 아, 운까지 따라지나요, 이거? 그러면 2번, 3번, 4번 없어 아니에요. 1번. 충분한 수분 함량으로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창민에게 좋다. 자, 1번과 네. 5번 둘 중에 하나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어 변비가 있는 유천에게 효과적이다. 충분한 수분 함량으로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창민에게 좋다. 제가 거기 그 멤버의 이름이 1번에는 누가 유천이고요. 유천이고. 5번에는 창민이가 있어요. 5번은 창민이요? 자, 만약 윤우가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못 맞추면 제가 먹게요. 그러면 이건 1번이야. 근데 5번 듣기죠. 근데 1번은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미역 먹으면은 변비가 풀린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 제가 창미가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5번 가겠습니다. 정답! 이거 운이 좋나봐. 자 잠깐 혹시 오기 전에 대본 읽고 왔어요? 아니요. 이 마지막 질문에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핸디캡을 거는 거죠. 그렇죠. 아 우선은 숟가락을 좀 확인해봐요. 몇 개시죠? 제가 지금 하나 4개입니다. 4개? 4개 참으시는요. 아 이거까지 아까 제가 저한테 먹여줬던 것까지 해가지고 5개 아닌가요? 아 5개를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아 5개인가요? 제 침이 묻어가지고요. 4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 건데 이거. 왜? 그러면은 네 죄송해요. 윤호 형이 4개, 창미 마늘 하나. 창미 마늘 하나 먹고 예. 하나하나 그러면 네네. 무조건 이거 다른 사람이 맞춰도 윤형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진부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대로 가야죠. 원래 게임이라는 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를 맞춘 사람 뭐 숟갈 몇 개를 만드는 건 진부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자기가 평소에 좀 원망스러웠던 사람과의 수저를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수저 모든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저 모든 것과 맞바꿔치는 거죠. 괜찮은데요? 좋네요. 아, 그렇게 원망스러움이 따지면... 누구일지는 확실히 정해져 있네요. 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있잖아요. 그때 유형이 정해. 아니 지금 아 그렇게 따지면 일단 숟가락 제일 많은 사람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민이는 수저가 없으니까 창민이는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창민이 마늘을 대신 주는. 아 괜찮네요. 예, 일단 진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수수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고! 자, 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숟가락 맞바꾸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네. 오늘의 메인 요리. 쪼커인가요? 바로 이 보양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 요거죠?
우리가 힘든 스케줄을 마치고 이곳에 오면 늘 먹던 바로 이 보양식. 이 보양식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아니,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 그게 어떻게 답이 뭐 어떻게 나와요? 이곳에 자주 찾는 우리 멤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방장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동방식이만의 특별 메뉴입니다. 여름 대표 보양식이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전복과 삼계탕.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낙지까지. 예. 몸에 좋은 건 모두 함께 넣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드실 수 있도록 메뉴에 넣는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채택되는 사람이 오늘의 우승인 것이죠. 아. 고르는 건 누가 고르나요? 고르는 건요. 저와 주방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서 고르겠습니다. 주방장님. 정말 오늘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하신 분께 그 이름으로 평생 이 포도나무의 한 메뉴에 이 이름이 딱 진짜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다 포기하시고 오늘 할 거예요. 잘할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필요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요? 이 음식에 관해. 아, 질문을 좀 들어요. 아, 예, 예. 가자, 그러니까 걸맞는 이름을 이름이 채택되는 사람이 오늘의 우승을 하는 거죠. 네네. 딱 보니까 그 반면에 이름이 귀여워서도 안 되고 가벼워서도 안 돼. 딱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듬직하고 장군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보양식이라면 보양식일 수 있는 낙지, 전복, 한자어를 사용해서 삼계, 이렇게 멋있겠다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제주. 동방삼식. 동방삼식. 무슨 뜻이에요? 네? 왜 동방삼식? 아, 전복과 그쵸. 낙지와 삼계가. 근데 그쵸,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복, 아, 우선 가장 좀 메인으로 된 거는 네네. 전복과 낙지 그리고 닭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 세 가지, 세 가지의 그 식재료가 들어있는데 동방삼식. 그러니까 토호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하면 토호죠. 토호산쇼쿠. 어, 그렇죠. 토호산쇼쿠죠. 네, 토호산쇼쿠. 동방삼식. 동방의 삼식. 자, 우선 제주 동방삼식. 동방의 그 건강에 좋은 삼식. 그럼 예, 우선 적었습니다. 저요? 네. 저 있습니다. 궁중 보양식. 너무 흔하지 않나요, 그거? 아, 그 적고 싶지도 않아요. 궁중 보양식. 아, 우선 어제 적을게, 네. 창민. 궁중. 그럼 포도 보양식 그렇게 해야죠. 자기 전에 생각하면은 감탄을 금치 못할 거예요. 정말 자기 전에만 감탄을 할게요. 깜짝 놀랄 거려? 네. 아, 내가 궁중 보양식 먹을 걸. 아, 뭐 좀 색다른 게 나와줘야 돼요. 네, 우선 가산점에 붙는다면 네. 네. 한국식 저는 그러면은 삼식이요. 좀 짧지만 네. 강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발음. 해신. 해신.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해신. 여기 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도 해신. 왜냐면 해신. 해신 뭐 왜냐면 그만큼 좀 무거워지고 약간 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해신 원래 있는 이름 아닌가요? 해신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장보고. 아니요. 해신이 있나? 해신 장보고. 두 개 중에 동방삼식 쪽으로 좀 기운해요. 아니 그런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마세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뽑힐 거라니까요. 아니, 저는 요리사님을 믿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지워버리고. 아이고. 아, 저는 그러면 저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예, 예, 그럼요. 동방천하. 예, 그리고요? 저는 그냥 4대천왕으로 하겠습니다. 4대천왕. 3대천왕이 아니라요? 4대천왕이에요. 왜 4대천왕이죠? 거기서 먹는 자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일 때, 여러분들 보실 때 전복과 닭과 네네. 또 흔히 말하면은 그 낙지. 낙지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그 외에 뭐 대추든 뭔가 열매적인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다 각자의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4대천왕. 이게 예, 뭐 아무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4대천왕. 유채 씨. 자. 생각했습니다. 네. 뭔가요? 이 색깔이 약간 보시면 색깔이 약간 갈색 빛으로잖아요. 그렇죠. 갈색 빛으로 빛으로잖아요. 네. 그래서 천지미. 천지미. 이유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음식이라서. 아, 천 아, 하늘천 땅지 그리고 맛의 미? 아름다움이 있죠. 아름다움이. 자, 우선 제가 이거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의논하고 올 테니까 네 분이서 네네. 감상하고 계세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주방장님과 주방장님 그 위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같이 합의한 결과 네. 모두 다 이 하나를 뽑았어요. 어, 진짜요? 뭔가요? 네.
우승자는 바로 유천 씨. 와! 유천 씨의 와. 천지미가 오늘 이 동방식의 특별 병식의 이름이 됐습니다. 우선은 천지미. 네, 천지미라는 게 일본 말로 와서 우선 생각도 해보니까 이쁘더라고요. 텐치미. 텐치미. 그래서 생각했죠. 네. 정말 항상 저희가 네. 땀을 많이 흘리고 네. 한국 일본 오가면서 비행기 타느라고 고생하는 네. 우리 멤버들의 건강을 지켜줄 네. 천지미. 야. 박수! 자,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메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이건 무엇보다 신선함과 정성이 중요해서 네네.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한해서만 준비되는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에서 약간 좀 예약을 미리 해야지. 근데 또 이런 쉽게 먹을 수도 없는 전복이라든가 낙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신선한 걸 준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이걸 사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약을 하셔야지. 네.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네네. 유천 씨가 시아주스의 절약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그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나요? 아, 뭐 할 필요 없어요. 1등이니까요. 아, 그래요? 아, 1등이 된 거래요? 숟가락은 그냥 뭐 예전에 이랬잖아요. 뭐 그런 뭐 프로에서 뭐 인형 주고 하는 것처럼 줬을 뿐이고요. 뭐 숟가락 드세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가서 드릴까요? 자,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둘이 이제 저녁식사를 할 테니까 나머지 세 분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또 우리 이제 한식을 딱 드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이 이 포도나무에서만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 터지게 달라는 대로 줄 여기 거덜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아이스크림이 예. 목장에서 직송을 해오는 아이스크림. 제 고향인데요, 목장. 그리고 금방장 아이스크림에 우유가 들어가요. 예예. 예. 우와. 그리고 히말라야산 아면이 첨가된 우미노 제라또. 아, 또 제 고향에서 또 그렇게 그래요. 원래 제 고향이 좀 약간 그래요. 소들이 많죠. 그쵸? 소들이 그냥, 많아요, 소들이. 세 분이 맛있게 칼슘을 많이 주죠. 네. 나 이 아이스크림이 정말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해요. 파랑이 우미노 제라또. 우미노 제라또 드실 분. 아, 저희 셋이 먹어야죠. 예? 밀크 아이스. 밀크 아이스. 아, 저 밀크 먹어요. 제가 밀크랑 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세 분은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저기 구석에서 드시고요. 아, 우리가 꼭 구석에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 너 불쌍하니까 이런 거 못 드시니까. 유천 씨, 네.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인분이에요?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죠, 많아요. 어차피 네. 저희가 이거 다 못 먹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여기까지 멤버들 초대했는데 그렇죠, 저희만 먹기 미안하죠. 열심히 해줬잖아요. 지금은 네. 또 아이스크림만 진짜 먹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또 먹이고 보낸다는 것도 참 어쩌면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빴죠. 못됐죠, 진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청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천지미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운전 드릴까요? 천! 천재는 준수입니다. 지! 지금 여기 있는 천재의 준수입니다. 미! 미치도록 아름답습니다. 아! 괜찮다? 드세요. 하나 더! 선생님이 하나 제주시 전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드세요. 아, 식사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절대 뭐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한 건 아닌데 정말 물어놔서 형 색달로 왔잖아요. 그죠? 그런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장미씨! 네. 드세요. 드세요! 형. 자! 역시 강해는 멤버들이 역시 그래도 저희 준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진짜 그래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미도 주고 마지막에 즐거운 식사타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준수가 낸다 그랬습니다. 진짜 준수 오늘 내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오늘 뭐 그런 게임도 하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건 네네. 또 저희가 이 일본 속에서 바로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요. 아, 그렇죠. 여러분도 시간 내서 꼭 한번 네. 들려보시고요. 저는 오늘 천지미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천지미도 좋고 다 좋은데 그쵸? 계산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말했죠 아까. 지금 놓고 왔다고요? 아, 그러면 남아서 설거지를 하든지 오지 말든지 아무튼 지금까지 일본에서 동반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사! 박사! 저기 이분이 이상하실 거예요. 이 얼굴 보지 마세요. 예. 야, 설거지 네가 다 해. 야, 오지 마. 야, 빨리. 장호사 준비야. 아, 맛있다. 멤버들이 저를 두고 떠나갔지만 저희 마음은 뿌듯해요.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또 그 한국의 거대한 문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일본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분들께서도 이렇게 한국의 정말 고유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계산하라고 했지? MC 하라고 했냐? 그러니까요. 예, 계산하라고. 예. 계산. 저는 정말 그거 하나만 또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요. 막걸리 샀어. 야, 막걸리 처음 해봤어? 계산. 야.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 명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역사에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아 지금? 저는 계산하지 않기에 도망. 제가 계산.